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주위를 밝게 하고 활기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활기 있는 삶은 바로 사랑과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이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기분이 들고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무언가 막연하게 잘 정리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어느 작곡가의 선율이 내 마음에 와닿아 카타르시스가 되고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는 내 마음의 선율을 선물합니다.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피아노 연주와 음악학 공부를 하고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피아니스트 임진영 대리사님을 모시고 내 마음의 선율을 선물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녀님. 네,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달에 네. 제가 못 뵈었네요. 네, 구정 연휴라 두 달 만에 뵙게 되는데요. 너무 반갑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요. 장단 연주를 하신다고요. 네, 대구의 지역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구 실내악 페스티벌 주간단체인 대구 챔버 페스트를 창단했어요. 네, 그 대표로 우리 임진영 대리사님께서. 네, 제가 그 역할을 맡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11일 저녁 7시 30분 범어성당 드망주홀에서 창단 연주회를 네.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녀님. 좋은 연주 되길 바라고요. 네, 전석 초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음악을 통해 위로와 감동을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되길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는 누구를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뭐 밥은 먹었니? 이렇게 인사를 잘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야기로 인사를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요즘 코로나 감염자 수가 너무 치솟아서 이제는 두려움을 넘어 좀 감염에 대한 공포가 무뎌지기까지 맞아요. 합니다. 네. 너무도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정말. 물론 많은 의료진 분들께서 고생하시면서 확진자 분들을 케어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개개인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일단 바이러스들이 우리 안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자가 면역을 키워야 되겠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오전이나 오후 햇살이 좋을 때 산책을 한다든지 약간의 땀을 흘릴 수 있는 가벼운 운동도 있겠죠. 네. 또 족욕을 해서 몸의 체온을 올리는 것도 면역을 올리는데 정말 좋다고 해요. 특히 생마늘을 먹는 것이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얼마 전 TV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면역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적당한 운동, 또 질 좋은 수면, 네. 네, 잘 자는 것도 면역을 높이는 데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음악도 우리 몸의 면역을 올릴 수 있을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주임교수 및 과장을 역임하셨던 조수철 교수님께서 음악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8가지로 아주 쉽게 적으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 내용을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한때 음악 치료도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네. 음악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이죠. 네, 맞아요, 수녀님. 네. 그러면 제가 8가지를 짧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감정이나 사고의 변화가 생기면서 뇌파의 변화를 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음악이 우리 뇌파의 변화를 시키는 거죠. 우리 뇌에는 일에 집중할 때나 부정적인 감각을 강하게 느낄 때 나오는 베타파부터 또 고요한 평정 상태를 넘어
깊은 수면 상태에 도달했을 때 활성화되는 델타파까지가 있습니다. 느린 뇌파일수록 더욱 이완되고 평화로운 마음이 드는데요. 신경 쓸 일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한 뇌파를 되찾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네요. 네, 신경 쓸 일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네. 네, 편안한 뇌파를 찾는 음악을 듣는 네. 네, 음악이 그렇게도 도움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음악이 우리 호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느린 템포의 곡을 들으면 호흡이 깊어지고 느려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또 깊어지고 또한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까지 커진다고 하니까요. 신경 안정제보다도 우리 놀란 가슴을 다스리기에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신경 안정제보다 더 효과적인 음악. 때론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힐링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음악 치유, 음악 힐링. 맞아요. 네, 이런 단어들. 정말 적절한 음악을 챙겨 듣는 것도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선물이죠. 네, 이렇게 편안한 뇌파에 생각도 깊어지고 또 통제력까지 선물해 준다니까 네, 음악을 늘 곁에 두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클래식 음악을 잠시 듣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합니다. 네. 세 번째로 또 음악이 우리의 심장 박동과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놀랐는데요. 네네. 빠른 음악을 들으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 또 혈압이 조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느리고 조용한 음악은 스트레스 해소에 너무 좋을 것이고 네네. 또 혈압을 낮추는 것에도 도움이 되겠죠. 조수철 교수님은 이러한 방법이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네, 세 번째로 우리의 심장 박동과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 음악이.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음악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음악이 우리의 뇌파, 호흡, 심장 박동 등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 결과로 우리의 체온에도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네. 강한 비트의 음악을 들으면 체온이 올라가고 또 반대로 약한 비트의 음악은 체온을 내려준다고 해요. 이는 음악이 체온이나 혈압을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온, 혈압, 호흡 등의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면역력은 5배나 높아진다고 네, 하는데요. 네, 정말 저도 들었어요. 네, 음악이 이런 체온에까지 영향을 주는 건 제가 몰랐네요. 네. 음악 선곡도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고혈압이 있다면 이 고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조금 편안한 비트의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음악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엔돌핀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엔돌핀은 뇌와 뇌하수체에서 생성되는 아편의 일종인데요.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분을 유쾌하게 하면서 대인관계에도 도움을 주죠. 예를 들면 임산부들에게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마취제를 적게 사용하고 또 수술 후에 진통제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다고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생성되는 엔돌핀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아실 텐데요. 네. 모르핀의 100배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그렇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엔돌핀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이나 웃음이 가장 효과적인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엔돌핀을 두고 뇌 속의 자연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엔돌핀이라는 말 자체도 몸 안에서 분비되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모르핀 네, 이 뜻에서 왔고요. 네, 아드레날린이라고 우리가 우울하거나 걱정하거나 하면은 생기는 호르몬인데요. 네. 아드레날린은 심장병, 고혈압, 또
관절염, 두통 등을 일으키는 반면에 이 엔돌핀은 정말로 우리 몸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동을 느낄 때 분비되는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약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혹시 정말 이럴 때 있었겠죠? 네,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정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든지 네. 또 미사 중에 그런 감동을 받는다든지 그런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때 내 몸 안에서는 아주 좋은 이렇게 강력한 맞아요. 예, 좋은 것이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거죠. 정말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네.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너무 기쁜데 네, 그런 행복한 체험? 네. 네. 그런 감동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저도 지금 성가대에서 알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연습을 할 때나 미사 중에 이 성가를 부를 때 정말 가끔씩 이런 네. 북받쳐 오르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 한 곡 들으면서 같이 감동을 느끼면서 우리 몸에 좋은 다이돌핀을 만들어 볼까요? 네, 다이돌핀. 다른 말로 감동 호르몬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이돌핀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음악. 오늘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제가 비발디의 곡을 가져왔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빨강머리 신부님으로 알려진 안토니오 비발디는 어릴 적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던 교회의 관현악단에 들어갔지만 병약했던 비발디는 성직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되고 25세 사제 서품을 받고 베네치아의 산 피에타 성당에서 일하게 됩니다. 비발디가 건강상의 이유로 미사를 드리는 대신에 네. 이 성당 소속인 피에타 자선원에서 바이올린과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37의 정식 악장으로도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곡으로는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곡 감상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내 마음의 선율을 선물합니다. 피아니스트 임진영 대리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발디의 세상엔 참 평화 없어라, 고통 없이는 엠마 커크비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어떤 상처도 극복하고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주는 노래네요. 네, 이 곡은 또 특히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영화 샤인의 맞아요. 예, OST로 네. 나온 곡이기도 하죠. 네, 이 곡 감상하면서 저는 마음이 좀 만감이 교차되던데요.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드리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맞아요. 있는데요. 네. 저희가 또 이 기회에 한번 다 같이 화살기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지 않도록 네, 정말 평화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면서요. 자, 우리에게 음악이 주는 영향, 네, 이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이 우리 몸에 영향을 준 여섯 번째 결과로는 음악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평상시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조화와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음악은 또 우리 면역 기능을 향진시킨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면역계가 외부에서 균이 침입하거나 네. 암세포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명체를 위협할 때 네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생체를 보호하는 임무를 하고 있거든요. 학자들은 음악이 면역계의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림프선의 순환을 도와주고 또 바이러스와 암세포 등을 죽이는 기능을 하는 자연살해세포를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너무 대단하죠. 네, 순기능을 많이 연구해 주셨네요. 네,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음악의 힘,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대단하지만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음악이 식습관에 영향을 미쳐서 소화 기능을 촉진시키는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느린 음악을 들으며 음식을 먹게 되면 먹는 양도 줄어들고 천천히 먹게 되고 또 소화 기능이라는 것이 사실 정서 상태와도 밀접한 관계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분이 불쾌하면 소화 기능의 장애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조용하고 은은한 음악을 들으면서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또 소화 기능을 호전